최근에 한국갤럽이나 다른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면들이 있죠.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어렵고 우리가 아직도 쫓는 입장입니다. 지금부터 더 열심히 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은 위대하고 정치는 국민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정말 두려워하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어쩔 수 없어서 찍는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진짜 사랑받고 싶습니다. 국민들께 진짜 잘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고요.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 직을 수락하는 즈음에 구회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상황은 그때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만 바라보고 뛰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이 시스템 공천으로 나름 원칙을 지켜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발표할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 저도 보도자료가 만들어지는 무렵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 내용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 지켜줘야 할 것은 공관위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입니다. 그 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훌륭한 분들이 모여서 한 지역구에 단 한 분만을 저희가 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천의 구조상 훌륭한 분들께서 많이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올해 4월에 승리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가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후보로 나서시는 분만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출마하지 않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후보로 나서시지 않는 분들도 함께 전력을 다해 가주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료 시민을 위한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입니다. 비례정당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계열의 비례 후보 결정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난사판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의 후신이 비례정당의 연합 과정에서의 협력 등을 근거로 해서 지역구 15석을 내놓아라 라는 식의 음험한 뒷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제대로 부인되고 있지 않는 것을 봐도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음험한 뒷거래에 정작 주권자 국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식의 정치는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희가 플랜 B로서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비례정당은 바로 우리 국민의 힘에서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제시할로서 비례 후보를 제시할 때가 똑같은 기준으로 간명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례정당은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처럼 조국 같은 사람, 창원 간첩당 관련 단체의 사람, 종북으로 해산된 정당의 후신 관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뒷구멍으로 공천되는 통로로 활용되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국민의힘이라면 제시할 만한 분들을 똑같은 기준에서 국민들께 제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